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투자가 참 중요하죠.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번 것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단 한 번 아주 결정적인 그런 투자 실패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 버려온 것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상당한 그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결정이라는 부분처럼 중요한 것도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망을 우리가 빌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2월 19일자 조선일보의 김기훈 경제전문기자가 만난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회 인터뷰 기사에서 한번 핵심을 정리하고 저 나름의 의미를 좀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전문기자가 아주 단도입적으로 묻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올해도 계속되겠느냐. 그런데 인터뷰가 좀 긴 인터뷰인데 그 인터뷰 가운데서도 최소한 4차례 내지 5차례 정도 경고 발언을 하는데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우회적으로라도 너무나 자주 이렇게 경고 발언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새롭게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박원갑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는 유동성 장세 성격이 강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올해까지 오르면 8년째 상승해서 최장기 상승 사이클을 타게 된다. 이렇게 길게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 번이 나옵니다. 지금 사르듬판 걷듯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다.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라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2월 10일 한국경제신문에는 양지영 RNC연구소 소장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는 거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제목 자체가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호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중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실증적 이유는 5가지입니다.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천 건 이하로 떨어졌다. 뚝 떨어졌다.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전세 가격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경매 낙찰가율 5년 법칙 올해 6년차인데 높은 매각가율이 6년까지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새로 매입하는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라. 뭐 이거는 대개 이제 좀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직관하고 굉장히 일치하죠. 또 박원갑 수석전문위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2003년 2월에 M2 기준으로 통화량이 883조였는데 2020년 말에 3198조 원으로 3배 뛰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서울 교외나 지방의 땅 투기 보도가 거의 없다.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가 경기나 강원 일대에 사놓았던 전 주택 부지가 팔리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다. 저보다 약간 위세대들은 대부분 이제 농촌 출신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에 대해 상당히 그 낭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 많습니다. 서울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런 곳으로 갔던 분들이 은퇴 이후에를 대비해가지고 가장 자산상의 큰 손해를 본 분들이죠. 그러니까 참 이 투자 결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분이 전부를 그냥 전원주택에 넣었던 분들은 그야말로 아주 자산상의 손실 규모라는 것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익숙한 것만 볼 게 아니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특히 시장에서 주요한 그런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선호, 경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 또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들이 아주 중요하게 주장한 것은 이제 현재 세대는 아파트 세대 굉장히 익숙하고 도회지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깥에 대한 뭐 토지 수요란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50대나 60대 이런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경고인데 그 어떤 문헌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1920년대에 대공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대한민국 같으면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무난하게 넘긴 사람은 모르겠지만 뭐 집안에서 어떻게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던 분들은 성장해서도 평생 동안 그런 외환위기의 경험이 어떤 사람의 소비행위나 투자행위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 번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출렁거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는 것이 직접 겪는 것하고 읽어서 배우는 것하고 들어서 배우는 것도 다른 거죠. 이 점을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크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열, 오버슈팅 상태다. 30대들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우하향, 즉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끌, 뭐 용대리, 용감한 대리 같은 맹목적인 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2년 하우스 푸어를 경험해 본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M 세대나 J 세대가 물가에 내놓은 송아기처럼 겁이 난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오를 거로 보는 거죠. 그러나 아파트 가격도 처절하게 깨지는 경험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래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건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조를 하시죠.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도 한 54, 55세 정도 되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풍수지리에 산고곡심이라는 말이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뜻인데 집값은 항상 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릴 때도 있고 하반기 적어도 내년으로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커진다고 본다. 기성세대가 겪은 하우스푸어나 깡통주택이 사회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심층 인터뷰 기사지만 굉장히 귀한 정보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금리 현실화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충격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보더라도 현상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가장 큰 충격이라는 것은 금리 현실화 정도만 보는데 좀 더 넓게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그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직업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고 계속 대중력 영합적인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정치가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일본이 걸었던 것처럼 악의 재정 재정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재정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그리고 세금은 계속 떴겠지만 나중에는 뭐 계속해서 떠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물경제가 그냥 위축 수준 정도가 아니고 급격하게 그냥 가라앉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왔을 때의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떨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는 별로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때, 원화가치가 크게 흔들렸을 때, 뭐 일종의 위급 상황이죠. 위기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안 되겠느냐. 5년, 10년 정도의 자산을 구입한다면. 어쨌든 아주 훌륭한 그런 인터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문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